터미 임마뉴엘은 2년 후에 70입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버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 벌써 장난이죠. 그렇게 되셨어요. 네. 근데 유튜브 올라오는 거 보면 장난이에요. 여전히 저희 엄청 잘 쳐요. 여전히 연주력이 자다 일어나가지고 지금 코버링이죠.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먹으면 기본적으로 피지컬이 떨어지면서 연주력도 조금씩 줄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아주 테크니컬하거나 빠른 연주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어쩔 수 없이 좀 줄어들게 되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나이 먹으면은 그런 기능들은 조금씩 떨어지지만 어떤 feel, 연륜, 느낌 뭐 그런 걸로 조금 연주가 변해가는 경우가 많은데, 토미 임마뉴엘 같은 경우에는 테크닉이 줄지를 않아요. 아, 맞아요.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좀 경이롭다는 생각이 들 만큼 맞아요. 네. 그 어떻게 유지를 하는 거죠, 대체? 그런 저, 기타를? 저 진짜 그분은 밥 먹고 기타만 치는 것 같은 느낌이야. 그냥 그 항상 기타가 몸에 붙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그러니까 것 같아요. 우리 맨날 얘기했던 거 있잖아. 그냥 신체의 일부분인 것 같다. 신체 일부분도 그렇게는 못 다뤄. 내가 내 손을 다뤄도 그렇게는 못 다뤄. 그렇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 맨날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 만약에 지구 대표로 기타를 한 명 뽑아서 우주 컨테스트에 보내야 한다라고 하면 토미 임마뉴엘 보내야 되지 않을까? 어쿠스틱은 토미 임마뉴엘. 네, 어쿠스틱이라면 당연히 토미 임마뉴엘 보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 진짜 많이 했었는데. 네. 지금도 70에 가까운 나이지만 여전히 토미 임마뉴엘을 보내야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정말 너무너무 위대한 연주자죠.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언젠가 토미 임마뉴엘을 한번 실제로 볼 기회가 있다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은근슬쩍 어탐에도 어쩜에도 한번 이렇게 토미 임마뉴엘이 한번 오면 야 이런 정말 기적과도 그 같은 끝 아니야 끝? 그게 끝이지 사실. 어쿠스틱 기타 컨텐츠에서 할 수 있는 게스트 끝 아니야 정말? 끝이야 끝. 네. 그렇습니다. 토미 임마뉴엘 볼 기회를 기다리면서 오늘은 저희가 메이튼의 토미 임마뉴엘 모델 EBG808TE 토미 임마뉴엘이죠. 스쿼드로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메이튼을 스쿼드로 좀 몇 개를 리바이벌을 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아티스트 모델 토미 임마뉴엘하고 마이클 픽스 그렇죠. 그 두 대를 오늘 저희가 리바이벌로 다시 한번 스쿼드 점수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꽤 오래됐어요. 2016년에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자료도 이런 리뷰 자료도 별로 남아있는 게 없어서 저희가 예전에 했던 리뷰 다시 보면서 이제 거기서 정보를 캐오고 하는데, 그때 명음씨는 한 줄평이 토미 임마뉴엘의 기타는 저한테 있습니다. 그의 손을 저한테 주십시오. 인질인데? 이게 무슨 인질인데? 이게 무슨 한 줄평이야? 저는 최고의 기타리스트에 어울리는 최고의 톤 이렇게 드렸고, 명엄 씨는 9점, 저는 10점. 이때는 그 10점 만점에 그 점호 단위가 없을 때, 그때 딸깍이로 점수 줄 때였는데, 그때 이제 제가 10점을 준 건 뭐 기타도 기타인데 토미 임마뉴엘에 대한 어떤 팬심이 더 강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10점 만점에서 점호 단위도 아니었고 정말 옛날에 했었던 점수 그 체계에서 줬던 거기 때문에 오늘 아예 그냥 새로 리뷰를 새로운 한다고, 기타를 본다고 생각하고, 네, 생각하고 저희 벌써 6년 전이잖아요. 6년 넘었잖아요. 네, 7년. 네, 7년 너무 오래돼서 네. 2016년이 7년 전이에요.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네. 7년 전이네요. 7년 전이야. 7년 전. 그렇습니다. 네, 오늘 그냥 여러분들 새로 한번 리뷰 보신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또 요즘 나와 있는 기타들의 스쿼드 점수에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익숙하실 테니까 이제 그걸 기준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은 301만 9천 원. 네, 할인 적용된 가격이에요. 301만 9천 원. Made in Australia, 호주입니다. 전장은 101.5cm, 무게는 2.1kg, 두께는 120mm, 아주 두껍죠. 구프레 디뚤레는 79mm이고요. 쉐입은 808 쉐입입니다. 상판은 AAA 셀렉트 그레이드 시티카스 프로세스가 사용이 되어 있고요. 측고판에는 퀸즐랜드 메이플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피니쉬는 바디넥 전부 사틴으로 광이 없어요. 네, 셀렉트 퀸즐랜드 메이플 넥이 사용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다 메이플로 쭉 퀸즐랜드 메이플로 쭉 깔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트는 본넛에 스트링은 엘릭서 나노의 포스포 브론즈 012 게이지가 팩토리 세팅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너트 너비 44.1mm고요.
지판은 원래는 예전 스펙은 로즈우드였는데 이제 이번에 에보니로 바뀌었더라고요. 스트리키 에보니라고 해서 그 줄무늬 있는 에보니, 약간 로즈우드랑 비슷하게 생긴 그런 에보니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가운데에 살짝 줄무늬 같은 것들 보여요. 여기, 네, 여기, 여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스트리키 에보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판 공률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 648mm, 프레스는 21 체스카 FW43080 프레시 올라가 있고요. 프리앰프는 AP5 프로입니다. 이거 오랜만에 보네요. 네, 브릿지 역시 스트리키 에보니 같은 재질이고요.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되게 오랜만이죠. 새로 하는 리뷰 같은 네, 느낌으로. 이 한번 가볼게요. 아, 이거 신난다. 사운드가 되게 옹골찬 맛이 있어요. 그꽉 들어찬 그런 느낌이 있고. 이게 약간 그 뭐랄까 좀 잡는 느낌이긴 하거든요. 이게 빵 하고 터져나가는 느낌은 아닌데 잡는 느낌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없는 부분은 없어요. 네. 꽉, 꽉차 있죠, 이렇게. 그렇습니다. 스트로크를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촥 흩뿌려진다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런 느낌은 아닌데 진짜 옹골차게 꽉 그래, 잡고 꽉차 있는 있죠. 꽉 잡고 메이플 있죠. 사운드가 이렇게 꽉꽉 다져진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나는데 아주 신나고 굉장히 독특한 자기만의 감성이 확실한 기타입니다. 맞아요. 네, 또 다른 스트로크 한번 들어볼까요? 좀난 느린 스트로크? 느린 스트로크 들어볼까요? 간단하게 잡혀있는 느낌이 확실히 아주 개성이 거기에 확실하네요. 그 잡혀있는 소리가 어찌 들으면 그 깁슨의 뾰족한 소리 있잖아요. 이게 웽웽 도는 이렇게 뾰족한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막확 튀진 않거든요. 하지만 잡혀있는 그 중음역대가 있어요. 그게 뭔가 소리가 막혀있다 답답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소리가 야무지다라는 맞아요. 네, 맞아요. 딱 야무지다라는 느낌. 알맹이가 팍 있는 느낌이에요. 딱 뭔가 되게 그냥 이렇게 자연체 이런 느낌이 아니고 딱 이렇게 힘주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짜세 거기에서. 잡고 있는 느낌. 네, 자세 딱 잡고 있는 느낌. 그런 게좀 많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핑거 한번 들어볼게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알맹이 잘 살아 있고요. 그죠? 그리고 스트로크를 할 때보다 네. 좀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아, 네, 맞죠. 스트로크가 좀 이렇게 딱 자세 잡고 있는 느낌이면은 이거 아르페지오는 살짝 그래도 네, 맞아요. 내추럴한 느낌. 100만 년 만에 지금 못 봤어. 네. 손이 기억하네요, 그래도. 기억이 나네. 네. 좋습니다. 몬바사 잘 들어봤고요. 앰프 사운드 들어볼까요? 네, 앰프 사운드 AP5. 아무래도 그 메이트는 사실 통소리도 통소리지만 앰프 사운드가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되게 많이 바뀌거든요.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이그 마이크 픽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들려드릴게요. 일단 피에서 끝까지 키워서
그냥 피아조 사운드라고 해야 되겠다. 피아조 사운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소리 좋죠? 네. 자, 이번에는 피아조 끄고 마이크 한번 가볼게요. 그렇죠. 장난 아니죠? 이거 다 들어가요, 이거. 토미엔마니엘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네. 소리가 많이 하죠. 다 들어갑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블렌딩을 해야 되겠죠? 네. 마이크랑 피아조를 이렇게 블렌딩하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작은 그 공간 안에서의 마이크를 댔을 때 그 중음역대가 확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프리퀀시랑 미들 라인이 있어요. 프리퀀시를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미들 라인에. 어떠세요? 그 사운드가? 확실히 이 마이크를 조금 넣어주는 게 그 메이튼의 매력을 아주 잘 살리는 그런 맞아요. 사운드 셋업인데 그 피에조만 또 너무 쓰려고 하면은 약간 그 어떻게 보면 생동감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렇죠. 조금 떨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피에조 마이크 비율을 뭐 7대 3에서 8대 2 한 이 정도, 정도 맞춰놓으면 전 좋은 것 같아요. 마이크가 5 이상이 되면 이거는 또 약간, 너무 이상해집니다. 네. 사운드가 부밍도 되고 네. 네. 사운드가 이쁘지 않아서 적당히 비율 잡아갖고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이크 사운드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 프리앰프 사운드도 잡아놓고 들으면 사운드가 야무져요. 네 맞아요. 옹골찬 느낌이 맞아요. 계속해서 잘 살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세팅한 상태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D로 가볼게요. 적절하네. 저? 네, 좋습니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좋았나요? 밸런스 아주 잘 잡았네요. 뭐지? 뭐지? 까먹었어. 거기까지. 벌써 네. 까먹었어. 좋죠. 아무래도 핑거 사운드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네, 확실히 저도 그렇습니다. 스트로크 전용은 아니고요. 네. 그 핑거 스타일을 할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야무지게 그 중간에 코어가 잘 잡혀 있기 때문에 토미 엠마뉴얼 같이 되게 화려한 연주곡들을 해도 그렇죠. 그렇게 그 구심점을 딱딱 잡아주는 그런 사운드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솔직히 얘기하면 토미 엠마뉴엘이 뭔 기타를 갖다 준들 못 치겠습니까? 맞아. 기타가 토미 엠마뉴엘 바를 받는 거지. 토미 엠마뉴엘이 메이튼 덕을 보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메이튼이 토미 엠마뉴엘 덕을 보는 거죠, 사실. 좋습니다. 뭐 그 싱거 스타일에 특화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다른 기타들에 비해서 연주 난이도가 낮은 기타는 아니에요. 맞아요. 잘 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두께감도 있고 사운드를 잘 표현해내기 위해서는 조금 더 기타와 친해지는 과정이 필요한 약간 독특한 세계관을 갖고 있는 기타니까 토미 엠마뉴엘 팬인 분들이 뭐 팬심으로 구매를 하신다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걸 사신다고 토미 엠마뉴엘이 평소에 그 내는 사운드를 재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래서 한주평이 나온 것 같아. 토미 엠마뉴엘 기타는 나한테 있다. 손을 달라. 없다. 그게 그러니까. 나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운드를 재현을 하기 위해서 메이튼 기타를 가져가시는 거는 생각보다 되게 고난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연주 난이도가 쉽지는 않아요. 네. 네, 그럼 바로 어떤 곡 들으신 건가요, 이거? 네, 이건 선셋보사 들려드리겠습니다. 선셋보사,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네,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아무래도 메이튼이 그 토미 임마뉴엘 빨을 받고 있는 게 맞지 않나. 하지만 그래도 선택은 토미 임마뉴엘 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토미 임마뉴엘이 선택한 기타라고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것만한 보증 수표가 없죠. 네, 네. 그럼요. 최고의 기타리스트인데. 좋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운드의 특성 있잖아요. 이렇게 흩뿌려지고 쫙 펴지고 예쁘고 이런 사운드가 아니고 딱 잡혀 있는 그 사운드가 저는 이 EBG808T의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야무지고 옹골찬 기타 야옹기 아 이런 거 웃어주면 안 되는데 아, 나 짜증나네 저의 뇌가 바로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 아재력이죠 네. 아 짜증나 야옹기로 하겠습니다 야옹기 네 스쿼드 해볼까요? 방금 진짜 짜증났어 와 야골라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씨 사운드 31 가성비 15 편의성 14 디자인 15 총점 75점입니다 저는 사운드 32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4 총점은 76점 평균 점수는 75.5입니다 저희가 이 디자인은 안 좋아해요 갑자기? 취향에 따라서 그렇죠?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좀 투박해요 느낌이 맞습니다 두껍고 투박하고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마이클 픽스가 이거보단 좀 더 유려하게 생긴 느낌이죠 네, 다음 시간에는 마이클 픽스 스쿼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때도 리뷰를 해보고 느낀 거는 저는 미리 확실하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마이클 픽스가 스쿼드는 더 잘 나옵니다 저게 여러모로 점수를 받기에는 더 최적화된 부분들이 많은 기타예요 그때 당시에도 저게 되게 좋았던 걸 네, 기억이 나요 엄청 칭찬을 했었죠 저희가 네. 일단 스트로크 사운드도 너무 좋았고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마이클 픽스는 70점대 후반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클 픽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